여러분 고마워요. 수고했어. 본 방송도 그렇게만. 오빠는 눈이 있긴 있어? 내 무대를 제대로 보긴 본 거야? 멋지기만 한데 또 뭐가? 매니저가 이 모양이니까 나까지 이런 꼴이지. 야! 네? 너는 선배한테 인사할 줄도 모르니? 라일라! 이러지 말고 어서 가자. 뚱이가 정말 이런 곳에 있을까? 응, 화살표가 이쪽을 가리키고 있어. 혼나지 않을까? 아까 출입금지라고 써있었단 말이야. 어? 저 사람 혹시 라일라 언니 아니야? 정말? 어디? 쉿! 들키지도 몰라. 신인 주제 건방지게 인사 똑바로 안 해? 고개 숙이면 헤어스타일 망가진다고 했어요. 뭐야? 이제 좀 뜨니까 선배가 우스워 보이는구나. 라일라 하는 걸 보니 너도 이 바닥에서 올해는 못 가게 생겼네. 남의 일 걱정은 그만하시고 그쪽이나 잘하시죠. 뭐라고? 나보다 인기도 없는 주제. 뭐? 그만해 라일라. 어? 정말 10년 감수했네. 내가 혼날 것 같다고 말했잖아. 그나저나 얘들아, 뭔가 중요한 거 입고 있지 않아? 그러고 보니 아주 중요한 걸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아차! 뚱이! 어! 이게 뭐야! 물컹하고 따뜻한 걸 보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돌연변이 햄스터인가? 다친 것 같은데. 됐다. 라일라는 어때? 신곡 반응이 생각보다 영 별로던데. 라일라도 그걸 아는지 부쩍 짜증이 늘어서 걱정이에요. 몇 년 전까지는 라일라가 독보적이었지만 이젠 그렇지도 않아. 라일라만큼 실력 있는 신인들도 많고 이번 앨범에 엄청 투자했는데 라일라도 이젠 끝인 건가? 이제 저희도 신인을 키워야겠죠? 아, 오늘 방송 끝나고 자세히 얘기합시다. 근데 라일라는 어디 갔어? 아마 생방 대기 중일 겁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도 보러 가자고. 내 꼴이 어쩌다 이렇게 우스워진 거야? 결국 이렇게 버림받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고생을 했었던 거야? 안 돼. 어차피 버림받을 거라면 이젠 무대에 서야 할 이유도 없어. 절망해서는 안 돼, 라일라.